안녕하세요. 오늘은 뮤지컬 희원극단 운영하시는 김나야 윤 대표님과 또 함께 연습하는 그 연습생들을 잠시 찾아뵙고 함께 또 즐거운 시간 갖고 떡볶이, 튀김, 순대 먹으면서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대본 연습하고 그런 그 장면도 보면서 오랫동안 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제가 지금 집에 돌아오니까 밤 12시가 넘었네요. 그들의 그 모습을 잠시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앞으로 또 희원극단과 함께 연기하여서 앞으로 뮤지컬 꿈나무들, 연극의 꿈나무들, 배우의 꿈나무들을 키워내는 김나윤 대표님의 그 열정과 사랑을 응원하면서 앞으로 가끔 여러분들과 함께 희원극단의 이모저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도 나중에 또 한 번 더 할 거고요. 김나윤 대표님과 또 실시간 방송도 개인적으로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이모저모 모습들 담아보았는데 함께 즐거운 시간 시청하면서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희원극단입니다. 홍미영 전도사님,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도 사주시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재현 배우의 이모님이시죠. 저희 희원극단 생소를 이제 앞으로 맡아주시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음의 벗 유튜버 홍미영 전도사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47살이고요. 김나윤입니다. 네, 저희 희원극단의 홍보를 우리 홍미영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셔서 이렇게 오늘 초대를 해드렸는데 저희에게 일용한 양식을 떡볶이랑 순대, 튀김까지 범벅을 해갖고 8만원어치 사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선한 메시지를 알리는 뮤지컬 극단이에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자, 박정호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희 정말 선한 메시지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고 있어요.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도 전하겠습니다. 저희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자, 저희 전체를 자, 마음의 벗이야. 시작! 마음의 벗! 파이팅! 홍미영 만세! 눈치가 당신이요. 이걸 말하라. 못 깨달아졌어요. 말을 안녕 잘했었니? 안녕이 아니라 안녕 잘했었어? 하면 잘했었어? 생각을 담으라고. 그러니까 속된 말을 쉽게 얘기하면 함부로 뱉지 마세요. 생각이 안 담기면 맛돌이 되니까 뱉지 마세요. 레노치카 당신이요? 아파서 못 견디겠어. 이렇게 하기엔 우리가 시간이 너무 아까워. 다 바쁜 사람들이요. 다시 큐! 거기 있는 게 누구야? 소나냐? 저예요. 레노치카, 당신이요? 아파서 못 견디겠어. 오케이, 그렇게 메이킹하면 안 돼. 노인이라고 아파서 말고 그 반응은 잘했어. 듣고 치는 건 잘했는데 할머니를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할머니라고 해서 몸으로 하라고 했잖아. 나이 많은 거. 당신이구나. 이렇게 말해야 돼. 당신이요? 그렇게 만들지 마. 네. 가셔. 네. 눈을 뜨고 딱 고. 거기 있는 게 누구야? 소녀냐? 저예요. 레노시카. 당신이요? 아파서 못 견디겠어. 담요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알렉산드르 창문을 닫죠. 아니. 난 숨이 답답하고 난 지금 막 잠깐 졸았는데 왼쪽 다리가 내 것이 아닐 것 같은 꿈을 꿨어.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깬 거야. 이건 정말 근데 좀 더. 자, 이거 어미가 어미가 아닌 중간에 여기 슬러시 하는 부분 올리는 거 습관 버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아파서 이런 거.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깬 거야. 그 사이에 생각을 넣으라고. 네, 알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늙은 것이 마치 우리 모두
우주의 일인 것 때문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자, 긴 걸 어떻게 담대하게 다시 여보. 여보, 당신은 늦더라도 이거 너무 근데 여러 웃기지 않아요? 가끔 이런 사람들 보면 얼 없이 하는 거 그죠? 그럼 안 돼요, 다시. 여보, 당신은 당신이 늙은 것이 마치 우리 때문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당신이 날 싫어하겠지. 그러지 않는다? 물론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 문제는 아니야. 나도 바보는 아니니까. 당신이 젊고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아니 그런데 나는 노인인데다가 이미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니까. 안 그래? 아무렴 내가 그걸 모르겠어? 물론 내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는 것은 무척 어리석은 일이지. 약간 그 사람처럼 읽어주시면 안 돼?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뭐 하겠어? 뭐 하겠어? 안 그러겠지? 이렇게 딱! 이런 거.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됐어. 딱. 당신 젊으니까 나랑 살고 싶지 않지? 딱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물론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 무리는 아니야. 나도 바보는 아니니까. 당신이 젊고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 그런데 나는 늙은 노인인데다가 이미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니까. 네. 안녕하세요.